얘를 100% 힐을 넣어주겠지. 너는 뒤졌다 이제. 너는 뒤졌어. 딱 보니까 얘는 보스가, 이번 판의 보스가 돌덩인 것 같아. 보스가 돌덩인 것 같기 때문에 참 얘네들도 그냥 잡아버리는 게 어떨까. 그냥 내가 봤을 땐 이번 판의 보스가 돌덩이야. 이때까지 경험치 너무 놓치고 왔기 때문에 이건 홍준님 가야 돼. 잠깐만 야. 마시아 상태 안 되는데. 설마 마시아가 눕겠어? 설마? 설마 마시아가 눕겠어? 자. 적당히 푸시만 하자. 됐어. 자, 우리 공주님이 거칠어. 턴 끝내고요. 그치, 얘를 계속 살리러 올 것 같았어 얘가. 좋아. 괜찮아, 저거 얼마 안 달아. 맞네, 스톰 골렘이 최종 보스인데 얘네 아예 건드리지도 않잖아 지금. 페어리 뒤치기 간다. 한방 데미지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이거지 얘들아. 이거라고. 사사삭 그냥. 가자. 마시아 마무리 가능하나? 자, 마시아 믿어본다. 마시아 가자! 자,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게는 팜이 있으니까 페이크고 랄프 갑니다. 하나! 살아봐! 됐어. オッケー。いや、あれ、こんなに弱かったかな。さあ、今度こそどこにも逃げられないわよ。あ、奥さん、あれ템안먹었냐?ここにいる私をどうやって捕まえるというのです。あ、이걸또서른하니。 誰も捕まえるなんて言ってないわよ。 내와 도다. 뭐야? 미카카, 노래가 본물인가 와카르마. 사운드가 진짜 아니야? 뭐야, 잠깐만 야. 아니 벌써 어린 것이 사람 죽이면 안 되지. 逃げたかしら逃げたわね先行かへんかどうかんだな. 아, 동료 늘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이つの間にか囲まれとるで. 아이츠와 뭐야, 또 도망갔어? 요약하였다. 임베키 암살자. 암살자? 누가? 違います. 아, 얘네들이 몰아간 거구나. 지금 팜이 암살자라고. 밝아, 얘 왠지 속고 있는 거 같아, 얘 왠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시카타나이,みんな, 離れるな. 검은 바람. 자, 바로 세이브 들어갑니다. 오, 잠깐만, 테로도.
자, 이거는 왼쪽 먼저 가면 죽어요. 어, 왼쪽 먼저 가면 죽고. 이 두 명을 먼저 먹어야 돼. 픽시하고 페어리를 먼저 먹어야 돼. 지금 보니까 페어리 둘 다 픽시 힐 해주는 애들인가? 페어리만 해주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봐. 페어리만 해주네. 자, 히트 블레이드 브라이언한테 투자해. 거리가 안 되네. 근데 히트블레이드가 랄프한테도 되나요? 검 든 애들한테만 되지 않나? 자, 일단 다 돼? 어, 저기 위에 있는 애부터 죽여야 돼. 궁수. 아, 얘네들이 조여온다. 자, 왼쪽에서만 푸시 안 오면 돼. 왼쪽에서만 푸시 안 오면 돼. 얘네들이 와주네. 좋다. 아, 왼쪽에서 푸시 오네. 오케이, 지금 많이는 안 오거든요. 이러면 판단을 해야 돼. 자, 일단은 힐. 데미지 얼마 나오냐? 오케이, 됐어. 이러면 히트 블레이드를 랄프한테 걸어주고, 자, 지형을 이용해서 랄프가 위쪽에서 때리면 원빠따 가는 거야. 원빠따. 어, 이건 죽었어. 오케이. 자, 왼쪽 일단 제거했고요. 이 상태로 바로 이 상태로 등산을 해야 돼. 등산을 그래야지 왼쪽이 좀 어그로를 안 당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어, 전열만 해, 전열만. 자, 힐러 위험하다. 조금 안쪽으로 가자, 여기로. 자, 턴 종료. 오케이, 오른쪽에서 조금씩 온다. 뭐냐? 뭐지? 아, 얘가 걸었나 보다. 얘가 브라이언 물어주면 제일 좋은 거야. 탱커 물어주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야, 브라이언 어그로 오진다. 그렇지. 정말 좋아요 지금. 정말 딱 좋아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얘 지금 안 오죠. 어, 좋아. 자, 이러면 브라이언만 치료하면 돼. 브라이언만 치료해주고. 자, 히트블레이드를 다시 브라이언한테 건다. 브라인하르트 가는거야. 라인하르트, 브라인하르트. 자, 그리고 픽시를 먼저 죽입니다. 어? 한방 가는거 아니요? 죽어. 야, 이거 죽은거지? 죽었어요, 죽었어. 어? 이렇게. 정말 레온 무리하지마. 레온 뒤로 돌아가. 여기서 괜히 나대가지고 하면 앞에서 물려요.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어차피 위로 올라가야 돼, 템 먹으려면. 자, 약간 일로 옵니다. 자, 여기서 마법을 쓰죠. 썬더, 썬더 플레어.
거의 안 쓰는 게 낫네요, 쟤는. 그렇지, 좋아, 좋아. 그래, 그래, 브라이언 물어, 브라이언 물어. 브라이언 물어. 브라이언 물어주면 우리 개땡큐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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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허, 제가 빠지면은 내가 물 게 없는데. 어? 잠깐만, 얘네 안 온다. 갑자기 왜 와? 어? 잠깐만, 이러면 양쪽 다 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마시아한테 투자해. 마시아도 체력 많아. 빠르게 오른쪽 정리해야 돼 이거. 오케이. 우와 뭐야 한 방에 죽여버려? 와 이렇게 세단 말이야? 어 야 얘가 야 얘가 공기 방패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 뒤치 간다. 오케이 오케이 좋다. 자 그래서 시선 분산 탱커 둘이 가는 거야. 자 그리고 라인을 계속 일로 땡겨야 돼 지금. 잠깐만 이러면 힐러 못 가는가? 어 다행이다. 자 가운데로 껴 가운데로 껴. 여기로 가운데로 그렇지. 지금은 카린이 공격 마법 쓰는 게 딜에 더 도움이 된다고요? 글쎄 나는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한 방에 애들 죽잖아 지금. 마시아가 바람 속성이라 페어리류한테는 디지털 안 박혀. 그런 것 같아. 어허. 자 힐이 조금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야 이제. 와 잠깐만 이거는. 자 다시 한번. 한 방에 가자. 받아들여.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브라이언이 여기 앞으로 와. 차라리 여기 있어. 얘가를 다 딜을 받고 나머지들은 정리. 어? 왜 이게 거리 간다. 그렇다면 마시아가 오면 돼. 됐어. 자 그리고 힐을 걸어주고요 레온한테. 오케이. 그리고 좀 잔인하지만 브라이언을 믿습니다. 브라이언이 고기 방패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리를 비워줍니다. 어, 요건 괜찮아. 버텨대 브라이언! 브라이언 버텨대야 돼! 어? 야 잠깐만 쟤 희한한 놈이다. 참 이러면 또 자식들이 이거 이 자식들이. 안되겠어 이거.
올라와서 보낸다. 와, 세다. 한 방이야, 그냥. 어. 됐어. 랄프 힐해 줍시다. 마시아가 참 알차다 얘가. 어, 거리 제한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됐어. 같이 맞아주자. 왜이래? 아니 저 궁수 자식 저거. 야, 아, 쟤 한번 어때 가면 넣어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이 자식 이거. 어? 야, 만만해 세상이. 만만해 꺼져 있어 새끼야. 자, 히트블레이드 넣어주고요. 됐어. 자, 그리고 여기 바닥 공격. 어. 애져요. 어, 애져. 자. 아, 잠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어떨 거야? 어, 설 잠깐만. 아, 잠깐만. 미안하다, 야. 야, 이게 무슨 대시 공격을 들어가냐. 약간 좀 깝쳤네요. 나 좀 살지 않았지, 나는. 일반 공격이었으면 살았어. 일반 공격이면 살았는데. 일반 공격으로 안 들어가졌어. 아니, 야, 근데 무슨 공주가 힐러가 저렇게 체력이면 35나다라. 왜 이렇게 세? 어, 링메이? 좋아. 아니, 힐러가 이렇게 세? 이 힐러 아닌데, 이거? 어, 아깝다, 각성제. 템 없지? 어, 라인 땡겨. 슬슬 라인 땡겨 이제. 어? 뭐야? 어, 뭐가 있어. 치유의 꽃이 있어. 아싸, 힐링템 먹었다. 여기 템이 또 숨겨진 게 있네. 나중에 파렌드 택틱스 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 턴 종료.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빼먹어야 되는데 천천히 간다. 천천히. 일단은 하객집 만들어. 위에서는 좀 더 많은 칸이 소모가 되네요. 자, 브라이언한테 투자.
지금 근데 보면은 왼쪽을 뚫어야 돼요. 오른쪽은 중보병들이 가득하긴 한데 왼쪽까지 사사삭 들어가? 왼쪽으로 뚫는 게 지금은 가장 좋긴 해. 왼쪽을 뚫는 게 가장 좋다. 왼쪽. 아니 왼쪽이다. 하객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알프도 한번 써주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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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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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천천히 들어가면 여기선 이제 얘가 천천히 들어가야 돼. 천천히. 자 천천히. 자 급하게 들어가면 안 돼. 이제 하객진 구성해야 돼.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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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자 여기서 밑으로 빠져. 여기로. 아 잠깐만 얘 왠지 걸릴 것 같아 느낌이. 이쪽으로 와. 한 마리씩 들어가. 친 애들이 좀 있네. 자 이제 애들 오죠. 자 밑에 있는 애들만 지금 왔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바로 잠깐만 여러분 불주먹 에이스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 불주먹 에이스 간다. 자 불주먹 에이스. 자 잠깐만 흐트려. 잠깐만 2번 아니야. 기다려. 2번 아니야. 2번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지금 아니야. 장군님 150m입니다 더 기다리세. 장군님 100m입니다 기다려라. 장군님 50m입니다 자 당포하라. 아하! 어 좀 더 기다려야 됐어. 하 하객진이다. 답은 조선이다. 어 됐어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애들 눈치 안 채잖아 지금. 어. 자 여기가 좋은 게 뭐냐. 길목이 작아요. 이런 길목이 작은 애들은 물론 이게 넘어오긴 하겠지만 애들이 여기를 오면서 턴이 조금씩 이제 이동 구간이 짧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중보병의 제일 약점이 뭐냐. 그만큼 발이 느리다는 거. 얘가 공격력 방어력 모두 높지만 그만큼 발이 느리다. 아까 제가 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까지 넘어오려면 턴의 소모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나는 여기서 뚫고 나갈 것이요. 어 간다. 자 병렬에서 직렬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사랑합니다 이순신 장군님. 역사가 어 저의 전략이네요. 좋아요. 아, 길목 막으면 안 돼. 자 히트블레이드 누구한테 넣어주냐. 이제 불주먹 에이스 간다. 자 조금씩 나갑니다. 조금씩. 어 잠깐만 마시아 썬더플레어 되나? 안돼요. 자 턴 종료.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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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최대한 왼쪽에 붙어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맞을지 몰라. 잠깐 탱커들이 좀 앞으로 나와주고 붙어나가 붙어나가. 자 붙어나가 붙어나가.
이쪽으로. 슬슬 이제 브라이언도 좀 넣어줄 때 됐어. 됐어. 자 이제 옵니다. 이제 들어와 이거는. 오케이 들어온다. 어허 가운데를 공격하네. 앞에 탱커들을 배치했더니 싸가지 없는 거냐. 불주먹 간다. 자리 잡어. 불주먹이야. 불주먹 애졌구요. 자 먹어주면서 템을 먹어준가 동시에 실버랜스 뭐죠? 잠깐만 있어봐. 실버랜스? 이거 왠지 브라이언 무기 같은데. 공격력 28에 빛의 속성 플러스 5. 개미쳤다. 어둠의 속성을 가진 마물에 대해 위력을 발휘. 마물에 대해서 더 좋구요. 지금 있는게 플러스 16인데 개미쳤네. 야 왔다. 야 왔어. 이건 왔어. 이렇게 좋은 템이었네. 드디어 한번 왔어. 자 힐링 한번 걸어주고요. 레온 걸어줍니다. 자기는 챙기지 않아 힐러. 자 이번에는 마시아한테 걸어줍니다. 마시아 걔 사기템 나왔구요. 얘한테 많이 걸어줄 필요 없어. 브라이언한테 한 번만 걸어주면 되고 더 걸어줄 필요 없어. 지금 왔어. 사기템 왔어. 자 브라이언에게 건네준다. 자 장비 갖다 팝니다. Q1보이 방어력 10 이거 뺍니다. 자 빼서 가만있어봐. 이거는 잠깐만 QE 일단 QE보이 빼고 링메이 끼고요. 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고요. 방어력 10인데 아무리 얘가 플러스 7이어도 자 이거는 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